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청나라 제도가 있었는데 시혼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나라는 시혼 제도를 명문화해 놓았는데 황자의 경우 결혼 전에 궁녀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황자는 대개 15세 전후에 결혼하여 반드시 대를 이어야 했기에 시혼은 황자들을 위한 성교육이었습니다. 달리 청나라에는 공주들을 위한 시혼 제도도 있었습니다. 공주의 경우 시혼의 목적과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 시혼 대상이 공주가 아니라 공주의 남편감으로 부마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명나라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는데 불행한 명나라 공주들의 사례가 청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나라 때 공주가 결혼하고 보니 부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두 달 후에 죽었습니다. 공주는 과부로 수절하다가 몇 년 후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공주의 결혼 담당 태감이 뇌물을 받고 부마의 중병을 숨기고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공주를 위한 청나라의 시혼 제도는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의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공주의 남편감은 시혼거거라고 불린 시혼궁녀와 먼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혼거거는 궁녀들 중에서 궁정의 내무부나 황후나 태후에 의해 뽑힌 총명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시혼궁녀는 공주의 결혼 전에 부마의 집으로 가서 그와 밤을 보내고 궁으로 돌아와 결과를 황실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때 개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주의 남편감이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숨겨진 장애나 질병,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성격이 괴팍하거나 이상한 습관이 없는지 등 종합적인 평가였습니다. 시혼 궁녀의 의견이 긍정적이면 황제의 사위감은 공주와 예정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시혼 궁녀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혼 궁녀의 판단이나 보고는 공주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시혼 궁녀가 공주를 위해 봉건 시대의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순결을 잃었지만 대개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과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남자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혼 궁녀로 뽑히는 것은 단조로운 궁생활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월 녹봉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적인 급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상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궁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기대와 달리 시혼 궁녀의 운명은 거의 비극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혼 궁녀는 공주의 사위감과 동침한 여성이었기에 공주의 결혼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혼 궁녀는 공주를 따라가 부마의 첩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면 부마는 두 여자를 얻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혼 궁녀의 존재가 공주에게 유쾌할 리 없는 데다 신분이 낮은 첩이다 보니 공주의 질시나 냉대, 굴욕, 때로는 학대를 당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공주가 적대감이 강하거나 성미가 까다로운 경우 그녀는 하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의 삶은 행복한 것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주제는 따로 다룰 생각입니다. 공주라도 독선을 부리면 역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공주는 남편과 따로 거주했기에 갈등이 있으면 남편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었습니다. 공주도 일부다처제의 예외가 아니었고 후손이 중요한 데에는 예외가 없었기에 청나라 황제들은 사위가 첩을 취하는 데 대해 암묵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마감에 대한 시혼 궁녀의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혼의 결과로 공주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황실은 부마감과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주 대신 시혼 궁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혼 궁녀에게 좋았을까요? 예상과 달리 최악의 엔딩이었습니다. 시혼 궁녀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면 부마감이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니와 부마감의 집안에서 황제의 사위가 되지 못한 것을 두고 시혼 궁녀를 탓하고 냉대했습니다.
공주의 남편감이 시온 궁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시온 궁녀는 당연히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달리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부마감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시온 궁녀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그나마 나은 경우가 공주의 마음씨가 좋은 경우인데 공주가 아무리 착해도 자신의 남편과 먼저 밤을 보낸 여자가 달가울 리 없어 시온 궁녀는 이래도 저래도 배척당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온 제도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권력의 횡포로 볼 수 있어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데다 모든 것이 황제 중심으로 돌아갔던 봉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청나라 황족 직계 후손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귀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